지난달 개장한 경주 실버 명화극장이 매회 만 원을 이루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실버 세대의 문화적 갈증 해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줄거리로 지난 1972년 개봉된 영화 모종의 우는 두 아들. 주연 배우 김지미와 이순재의 젊은 시절 모습에 관람객들의 감회가 새롭습니다. 미워도 다시 한번, 맨발의 청춘, 마부, 로마의 휴일, 이유 없는 반항. 상영작들은 하나같이 실버 세대들이 젊었을 때 보고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던 명화들입니다. 이들 명화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경주 실버 명화극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보면 새롭고 잊어버렸던 게 다시 생각나고 좋아요. 배우들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. 젊은 날의 추억을 되살려 주는 데다가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인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1,000원이란 산 관람료도 상당한 매력입니다. 갈 곳도 즐길 거리도 마땅치 않은 실버 세대들에겐 극장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되게 막 노인네들 같으면 경로당이나 가가 누워갖고 앉았고 하지만은 또 우리들은 그래도 하기 싫고 하니까 막 이래 또 다니고 하면서. 경주문화재단이 실버 세대 문화복지 프로젝트로 마련한 실버 명화극장은 지난달 첫 공연부터 매진을 기록했습니다. 그동안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그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매주 한 차례이던 상영 횟수를 최근 두 차례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매진되자 재단 측은 앞으로 상영 횟수를 더 늘릴 방침입니다.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.